6월 13일 파종했고요. 오늘이 21일이니까 파종 딱 8일째입니다. 그래서 요거 순치기 촉심을 할 건데요. 요 조건은 어제 했습니다. 한 판은. 근데 벌써 똥잎의 좌우측에서 새순이 나오는 그런 그 기분이 들어요. 꽤 커졌습니다. 그래서 요 적심한 순은 일부를 삽목을 할 거예요. 그 선비콩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모종이 적습니다. 개수가 적어서 삽목을 할 거고, 지난해처럼 그렇게 해볼 테니까 잘 봐주시고요. 그리고 봄밭에 아직 콩을 식재를 안 하셨다면 이런 식으로 못판에서 아예 순치기를 해가지고 나가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지금 순치기 안 하신 분들은 권해드리고요. 그리고 삽목한 거는 7월 10일까지만 봄밭에 심으면 똑같이 잘 자랍니다. 삽목 용토를 준비를 하는데요. 이렇게 비료기가 없는 흙으로 준비를 해 놓습니다. 비료기가 없으면 없을수록 삽목이 잘 돼요. 이렇게 준비를 해 놓고요. 물뿌리개가 이렇게 작습니다. 그래서 살균제도 극소량을 물에 희석을 해 놓습니다. 삽목 끝나자마자 바로 관주를 해줘야지 돼요. 커터칼을 할 골솜으로 닦아줍니다. 순치기를 하겠습니다. 적심을. 네, 요런 형태로 순치기 적심을 했습니다. 순치기 한 거는 이 콩잎이 금방 말라요. 노출이 됐으니까 상온에. 그래서 재빠르게 굽고 그리고 관주를 할 거예요. 삽목을 끝냈는데 벌써 시들어요. 5분 그 사이에 막 시듭니다. 그리고 준비됐던 관주를 해줍니다. 살균제물을. 네, 방그늘에 두는데요. 방그늘에 그냥 둬도 비닐을 씌워놓지 않으면 금방 잎이 마릅니다. 그러면 발근되기 전에 다 죽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비닐을 덮어 놓습니다. 그러면 그 신선한 공기는 바닥으로 왔다 갔다 하고 위쪽에는요 습도가 그대로 잡혀 있어요. 그래서 잎이 그 촉촉한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. 그래서 일주일에서 열흘이면은 발근이 돼 있으니까요. 네, 이것으로 간단하게 마쳤습니다.